이제 다음엔 뭘볼 거냐면 이제 온실 효과. 중학교에서 나온 내용들이죠. 다 이제 배웠던 거고, 좀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조금만 더 자세하게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실 효과라는 건 뭐냐? 온실 효과라는 건. 자, 두 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두 개의 행성이 있을 때, 온실 효과는 이런 거죠. 한쪽 행성에 대기가 없고, 한쪽 행성에 대기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하자면, 한쪽 행성에 대기가 있는 거야. 대기가 있을 때. 가정하면, 예를 들면 태양빛이 들어올 때 태양빛이 100%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면 얼마를 다시 내보내요? 다시 100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들어온 만큼 나가는 게 결국엔 뭐야? 복사평형이잖아. 이게 복사평형이잖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온 만큼 다시 내보내야겠지. 들어온 만큼 다시 내보내야 복사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겨울에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같은 데 들어가면 훨씬 따뜻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똑같이 들어오는 빛 같고 나가는 빛 같을 텐데 그 이유는 뭘까? 라는 거지. 뭐냐면 대기가 있을 경우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들어올 때 일부를 대기가 물론 흡수를 하겠지만 100이라고 하는 100%의 요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일부는 흡수가 되고 다시 이제 뭘 해? 방출을 시키는데 방출시키는데 일부가 다시 어떻게 된다? 지표면으로 반사가 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밖으로 다시 100을 방출을 시키더라도 100을 방출시키더라도 어때? 이 중에 70만 밖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30은 들어오게 되더라. 들어오게 되더라. 그럼 이 30은 계속 머물러 있죠? 그럼 계속 온도 올라가요. 100 들어오면 30 이렇게 70 보내면 30이 계속 머물러서 계속 온도 올라올 거야. 그럼 또 안 되잖아? 요 30도 다시 이제 어떻게 돼? 결국에는 나가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 100, 나가는 거 100, 이 차이는 없어. 차이는 없는 거야. 그쵸? 차이는 무슨, 뭐냐? 뭐의 차이냐? 머무르는. 머무르는 시간이. 긴 거지. 에너지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뭐 유지가 된다. 온도가 유지가 될 수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머무는 시간이 기니까 평균 기온이 상승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온실 효과라는 거죠. 온실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온실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대기가 있으면 온실 효과가 나타나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럼 대기가 두꺼워지면 어떻게 될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평균 기온은 상승을 하겠어? 아니면 그대로 있겠어? 내려가겠어? 더 상승하겠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지구와 가까운 행성 중에 어디가 있어? 금성입니다, 금성. 기압이 높아요. 두꺼운 이산화탄소의 대기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잘 돼? 온실 효과가 잘 일어나더라. 따라서 평균 기온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아, 500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온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온실 효과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러한 그럼 이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이 온실 기체들에는 뭐가 있느냐? 온실 기체에는 뭐가 있느냐? 자, 대변 기체를 몇 개 뽑아보자면, 일단 우리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건 CO2야, CO2. CO2는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온실 효과의 그 기여도는 낮아.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양으로 봤을 때 온실 효과 일으키는 그 효과는 적어. 효과는 적은데 대신 얘는 뭐가 많아? 양이 그만큼 많다. 양이 많기 때문에 기여도가 가장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구에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데 기여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CO2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어떤 것들? 우리 공기중에 또 뭐가 많아? 수증기도 많아요, 수증기. 이 수증기도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기체에 속합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CH4 메테인이 있지요. 메테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 뭐 이산화질소라거나 이산화질소라거나 혹은 CFC라고 하는 프레온가스예요. 프레온C 프레온가스 얘는 이제 C가 두 개가 아니라 저 뒤에 있는 건 CL이야. CL 염화 플로린화 탄소라고 불러요. 프레온가스 염화 플로린화 가스 아니 염화 플로린화 탄소. 옛날에는 뭘로 썼어요 이거를? 냉매로 보통 활용을 했지. 냉매로 보통 활용을 했는데 요즘엔 써 안 써? 프레온가스 사용할까 안 할까? 냉매라고 하는 건 이제 온도를 낮춰주는 냉장고나 스프레이 같은 데 들어있는 그런 거잖아. 지금 쓸까 안 쓸까? 지금은 요거 쓰지 않습니다. 얘는 지금 쓰지 않아. 왜냐면 얘가 뭘 하니까? 오존층을 파괴하고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더해가지고 오존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온실 기체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체들이 있어서 온효과가 나타나는데 자 이제 그 중에 이제 요즘 중요하게 보는 게 CO2, CO2. CO2가 중요하다. CO2. 원래 이 이산화탄소는 일정 옛날에는 어땠겠어? 원시 대기는 CO2 양이 많았죠. 따라서 온실효과가 컸겠지. 연평균 기온이 평균 기온이 높았단 말이야. 근데 CO2가 어디로 바다로 녹아 들어가면서 사라졌고 그로 인해 평균 기온이 점점 낮아지게 된 거지. 근데 요즘 들어 이제 CO2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 증가를 해? 자, 지구 온난화 왜 일어났냐? CO2의 상승.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 그럼 이 이산화탄소 기체는 왜 점점 상승을 하고 있어?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CO2 상승의 가장 큰 주범은 뭐냐면 화석 연료 사용이에요. 화석 연료 사용이 제일 큰 원인이지.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고 나면 화석 연료의 연소 하고 나면 나오는 게 뭐야? 나오는 물질 완전시키고 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잖아. 그리고 이 CO2가 뭘 일으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점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CO2가 늘어나면서. 그쵸? 느냐? 예전에 한번 기사를, 신문기사를 한번 적 있었는데, 저기 이제 메테인이죠, 메테인. 이 메테인을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했었어. 어떤 거냐면, 그 소를 키우잖아, 소. 소를 키우면 분뇨가 나오죠, 분뇨. 응가, 안가. 거기 이제 메탄가스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뭐다? 소다. 메탄가스에 있는, 아니, 소의 배설물에 있는 이 메탄가스가 온실효과가 일으킨 주범이다. 따라서 소를 많이 키우면 안 되고, 소 많이 키우지 말고 차라리 식물을 많이 심어라. 어제 소가 처먹는 게 이제 식물이라 온실효과를 또 돕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소 그만 키워. 이런 기사 한번 있었어. 되도 않는 소리죠. 되도 않는 소리. 소가 응가를 한 거 얼마 난다고. 그 옆에는 공장 막 불태우고 있으면서. 공장에서 열심히 연기 뿜어내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치면 그런 거랑 같은 거야. 미세먼지의 주범은 고등어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미세먼지 주범 고등어. 미세먼지의 주범은 고등어입니까? 중국이야, 중국. 중국한테 띠개소를 못하고 괜히 고등어 탓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고등어에 미세먼지 세를 부여를 해놓고 경차에 미세먼지 주범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세금을 부여해야 된다고 이런 황당한 얘기가 나오게 됐지. 되게 이상한 것 같아. 꼭 그냥 했네요. 삽질을 한 것 같아. 그런 게 있지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는 화석연료 사용과 이산화탄소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여기 그 밑에 보면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래프를 보자면 대체적으로 어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니까 평균 기온도 같이 상승해. 그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가면 뭐 평균 기온도 상승해. 근데 거기 자세히 봐봐. 겨울이 높아요. 여름이 높아요. 겨울이 높아, 여름이 높아. 겨울이 높아요, 여름이 높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어때요, 높아? 겨울이 좀 더 높죠? 왜 겨울이 높을까? 겨울이 왜 춥잖아. 추우면 뭐 어때? 난로 떼죠. 난로 떼면 이 난로를 떼기 위해서 어때? 여름에 태울 거 아니야. 태우면 발생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거기서 발생을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농도가 높아지면서 연 평균 기온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지. 이 CO2의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거. CO2 상승의 문제는 뭐냐? CO2의 농도가 증가한다. CO2의 농도가 증가하면 CO2 농도가 증가하면 CO2 농도가 증가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자, 온실 효과가 일어나죠. 온실 효과가 일어나서 뭐가 일어나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 이거 자체로도 문제지. 지구 온난화 자체가 뭐니까? 이상 기후를 형성하니까. 십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대야라고 하는 게 열대야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 열대야. 여름에 한 밤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자, 이상 기후를 일으키는 게 일단 그 근본의 문제도 되겠지만 요 자체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뭐가 있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뭐가? 자, 지구온난화에서 온도,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 이상 기후가 일어나겠지만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 해수가 어떻게 되냐. 해수에 열 팽창이 일어나요. 해수에 열 팽창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해수 열 팽창으로 인한 문제들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 해수면이 상승해.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지대가 침수가 되는 거죠. 저지대는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존 산소량이 감소합니다. 용존산소를 감소함에 따라서 해양생물의 생존이 또한 어려워지는 거지. 님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힘들어 보이십니다. 좀만 참아. 30분도 안 남았네. 자, 해양생물이 생존이 줄어들게 되고 또 여기 해수에는 또 뭐가 많이 와있냐. CO2. CO2 용해도도 떨어지겠지. 가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난화가 가속화되는 거야. 물론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긴 하죠. 또 하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또 하나 해수 열팽창도 있지만 해수면 상승 요인이 또 하나가 있는 게 그건 뭐냐면 빙하면적. 빙하면적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빙하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반사율이 반사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태양빛이 오면 모두 다 지구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반사를 해줘야 돼. 그래야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거든. 근데 반사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
거지. 얘 흡수량이 또 높아지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돼? 이로 인해 또 뭐가? 평균되고 상승을 하는 거지. 용해도의 감소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온실 효과가 또 가속화가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야. CO2 농도 계속 증가할 경우에. CO2 농도 계속 증가하게 돼.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방법은 뭐냐?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 자, 대책. 대책은 뭐야? 이걸 해결할 대책은? 가장 좋은 대책은 CO2 농도를 줄이는 거죠. CO2 농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뭐 하고? 나음증기. 광합성을 통해서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배출량 제한. 배출량 제한하는 거지. 이산탄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뭐, 이제 뭐, 국제 협약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도쿄 의정서라고 하는, 탄소 배출량 제한을 하자. 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세 번째 어떤 게 되냐? 대체 에너지 개발.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러한 대책들을 세워서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어. 어떤 게 있냐? 제주에서 귤나무를 가져와서 뭐 내륙에다가 심으면 뭐 탱자나무가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급격히 바뀌면 원래의 이러한 모습을 잃어간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속담을 쓰면 안 돼. 내륙 여기 밑에 해남 요 아래쪽 있잖아. 남해 요 아래쪽 일부 지역은 거의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되었어. 이제 여기다 귤 심고 바나나 심어도 몇 년 지나면 진짜 바나나가 이제 잘 자랄 것 같아. 제주도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 제주도에 바나나 있죠? 좀 있으면 내륙에서도 바나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 귤나무도 이제 대충 키우면 온도 어떻게 좀 잘 맞춰주면 커. 그런 시절이 왔어. 열대야든지 점점 가속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야. 이걸 막으려면 그러니까 근 몇 년 만에 한 200년 안 짜고 이게 200년 안 짜고 인류가 화석연료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지. 그렇다고 안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많이 먹고 살고 있는데 써야지. 우리 당장 전기 안 쓰고 살 수 있겠어? 자 오늘부터 다 전기 안 쓰고 이제 촛불 켜고 사세요. 할 수 없는 거잖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맞춰 살아야지. 안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이제 산화환원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볼 건데,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의 산화환원.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광합성과 호흡이라는 거예요. 광합성과 호흡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는 이제 두 가지를 볼까요? 두 가지. 식물은 어떤 빛의 파장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하느냐? 라는 거랑,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광합성 호흡의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제 광합성이 뭔지. 자, 광합성이라는 거는 뭐야? 뭘 이용해서? 광합성 뭘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다?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 영양소는 뭘로?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이고 호흡은 뭐예요?
혹은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영양소를 분해해서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광합성 과정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섯 개의 CO2와 여섯 개의 CO2와 그 다음에 여섯 개의 물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든다? 포도당을 만들어내더라. 쓴 여섯 개의 산소를 만드는 게 광합성 과정이지. 근데 이 광합성 과정을 조금 자세히가 아니고 간단히 좀 보자면, 우리가 여러분이 중3 때 배웠던 산화와 환원의 과정에 대해서 좀 보자면, 산화라는 건 뭐야? 산화라는 건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었고, 환원이라는 건 산소와 분리되는 반응이었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C 같은 경우는 산소 두 개랑 결합했었는데, 여기 있는 C를 보니까 1대1이 결합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었다? 산소가 두 개, 한 개로 줄었으니까 환원이 되었다라는 거고, 환원이 되었다라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 뭔데? 여기 있는 얘는 뭔데? 산소 하나 있어. 그 다음 수소와 분리되었잖아. 여기는 물은 그럼 뭐가 된 거야? 여기는 뭐 됐다? 산화가 되었다라는, 산화와 환원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럼 호흡 과정에 대해서도 보자면, 호흡도 보면 C6, H12, O6 플러스 6개의 O2를 이용해서 6개의 CO2 플러스 6개의 물. 아, 이게 빠졌네. 비례에너지 이거를 같이 써줘야죠. 플러스 뭐 에너지를 생산을 하죠. 그리고 에너지는 어디 저장한다? ATP에 저장을 한다 라고 했어요. 열 에너지의 일부에 에너지는 ATP로 저장을 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아까의 반대 과정이지. 여기 이제 탄소가 하나였다가 이제 산소 두 개로 만나니까 여기는 뭐가 됐고? 산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O는 원래 두 개였는데 수소랑 만나면서 뭐 되었다? 환원이 된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산화환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식물은 어떤 빛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하냐라는 거지. 모든 빛을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건데. 자, 대체로 식물은 무슨 색을 띠어요? 초록색. 초록색. 우리가 흔히 이제 녹색 식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왜 녹색이냐? 이 식물을 이용했는데, 염록체가 녹색이기 때문인데. 녹색. 자, 우리가 색을 보는 원리는 뭐야? 우리가 색을 구별할 수 있는 원리, 물체를 보는 원리는 빛이, 그 물체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칠판이 초록색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다른 빛이 다 뭐하고? 흡수하고 초록빛만 반사해서다. 그럼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 염록체가 뭘? 초록빛은 반사를 시키고 나머지 빛은 다 흡수를 하기 때문인 거죠. 이거를 뭘 이용해서 받느냐? 핵함이라고 하는 식물을 이용해서. 핵함 이라고 하는 식물을 이용해서 이제 살펴봤단 말이야. 핵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물에 보면 막 이렇게 물미역이라고 해가지고 실처럼 생긴 거 있어요. 초록색 실 말고 이렇게 있는 거, 핵함. 핵함이 핵함. 저수지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 세포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구조예요. 이걸 핵함이라고 하는데, 핵함이 이제 빛을 이렇게 분광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빛을 쫙 나눠줬어. 여긴 적색과, 여긴 적색과 한 700, 한 10 나노미터 해가지고 여기가 한 4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나노미터 정도 되는 이거 파장으로 이제 한번 쪼개줘 봤단 말이야. 400에서 한 710 정도 되는 이 파장 쪼개봤더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뭘 나눴냐? 호기성 세균을 넣었어. 호기성 세균. 얘는 적색, 여기는 청자색.
호기성 세균을 넣어봤더니 호기성 세균이 어디에 이제 몰려있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좀 늘어났었고 그 다음에 좀 가다가 여기서 한번 쫙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많이 몰려있더라. 뭐가? 호기성 세균이. 그러면 호기성 세균은 왜 이쪽에 몰려있냐? 호기성 세균이잖아. 뭘 좋아한다? 기체를 좋아하는데 어떤 기체? 산소를 좋아한다. 산소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핵함에서 호기성 세균이 이쪽에 몰려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설을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호기성 세균이 요 색깔의 파장들을 좋아하거나 혹은 핵함이 뭘? 여기에 있는 요 파장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거나 라는 거지. 몇 가지 이제 실험을 거쳐봤어요. 가설을 세워서 이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건 어떤 파장을 이용해서 하더라. 여기 파장과 여기 파장. 여기가 한 얼마였냐면 한 450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이었고 450, 여기가 한 600에서 한 650 정도 되는 파장을 이용해서 뭘 하더라? 광합성을 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호기성 세균이 이쪽에 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이용해서 뭘 했냐면 지금 여러분이 들어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식물 공장이라고 알아? 식물 공장? 식물 공장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식물 공장? 뭐예요 식물 공장이? 인위적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인위적으로 키워요. 식물 공장은 뭐냐면 실내에서 재배를 하는 거야. 실내에서 뭘 하느냐? 양액 재배를 하는 거야, 양액 재배. 크게 다 키우는 게 아니라 물 속에 키우는 거야, 물 속에. 물에다가 영양소를 딱 풀어줘가지고 필요한 영양소를 그냥 풀어줘 키우는 건데 이 식물 공장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파장을 이용하냐? 여기 있는 요 파장과 요 파장. 한 이제 450나노미터 되는 파장이랑, 그 다음 여기서 한 650에서 한 700, 600, 한 70? 670 정도? 요 정도의 파장을 이용을 해서 빛을 쬐어줍니다. 그러니까 암실에다 두고 LED로 빛만 쫙 쬐어주는 거야. 왜? 식물이 여기서 광합성 잘하니까 잘 크라고. 요 빛을 많이 줘요. 그래가지고 그 LED, 식물 키우는 LED가 따로 있어. 여러분은 푸른색 빛이랑 붉은색 빛을 보통 많이 쬐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파장을 이용해서 키우세요. 이제 그때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양엽과 음엽이라는 게 있지만, 식물이 이런 식으로 이제 광합성을 해. 광합성.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뭐가 될 수 있고, 온도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될 수도 있고 빛의 세기도 될 수가 있어. 빛의 세기도 될 수가 있어.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이제 빛의 세기라고 하자면 빛의 세기라고 해보자면 여기 요 지점이 뭐냐면 요 지점 여기가 딱 뭐냐면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보상점. 이 보상점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 보상점이라고 의미하는 얘가 뭐냐? 자, 광합성 양과 광합성 양과 호흡 양이 똑같은 지점이야. 그러니까 광합성 한 만큼 그대로 호흡을 하는 거지. 식물들이 호흡을 하니까. 그렇게 될 때 보상점에서는 광합성의 호흡 양이 똑같더라. 그럼 여기 요 부분은 뭐냐면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호흡량이 더 높은 거고 요 밑은 호흡량이 더 많고 이쪽은 광합성량이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쪽 요거보다 빛의 세기가 너무 약하면 호흡량이 더 많으니까 식물이 원활하게 산소를 만들어내는 부족하고
여기 빛의색 어느 정도 있어야 빛의색 어느 정도 있어야 광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광합성이 무한정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 이제 증가하지 않는 이 지점이 생겨요. 이 지점을 부르는 명칭이 뭐냐? 이거는 광포화점이라고 해요. 빛의 세기가 더 이상 증가해도 식물이 더 이상 이제 광합성의 양이 늘어나지 않아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자,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영역을 살펴볼 수가 있어. 하나는 어느 영역이냐? 여기서 여기까지. 요게 지금 다 뭐야? 식물이 광합성을 한 양이잖아. 요만큼 광합성을 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광합성의 의미가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 왜냐면 여기는 호흡으로 사용을 했으니까. 그때 얘를 총광합성량. 여기를 순광합성량이라고 불러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만 더 하자면 보통 이게 양엽이라고 하자면 양엽이라고 하는 건 이면 두꺼워가지고 광합성이 잘해. 거기만 이제 음엽이라는 놈들이 이제 음엽이라는 놈들이 광합성이 좀 더 빨리 도달을 해서 이렇게 하는 놈들이 이렇게 음엽은 빛이 약할 때 효율이 좀 좋다가 빛이 너무 강해지면 또 이제 효율이 좀 낮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광합성이 빨리 도달하고 대신 광합성이 빨리 도달한다. 양엽, 음엽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 하게 되면 좀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딱 뭐만 하면 되죠? 원리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할 거냐? 이제 탄소순환. 자, 탄소순환 공학을 할게요. 탄소순환인데, 이 탄소순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한번 배웠어. 배웠으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탄소라고 하는 게 이 지구상에 굉장히 중요한 원소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권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지금 살고 있는데, 자, 이 탄소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 대기 중에 어떤 형태로 제일 많이 존재하겠어? 대기 중에서는 기체. 그렇지, 기체. CO2. 기체의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를 하죠. 이 기체가 어디로 바닷물로 녹아 들어가면서 뭐가 되고 탄산 이온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탄산 이온 CO3 이가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뭘로 들어간다? 직권으로 들어가서 자 탄산염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탄산칼슘 그거 있잖아 CaCO3 섞여서 이 형태로 보통 들어가지. 그리고 탄산염 무기물의 형태로 이제 어떻게 돼? 식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무기물에서 뭐가 돼요? 유기물의 형태로 들어가서 이걸 또 누가 먹어? 동물이 먹죠. 그리고 이제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또 어떻게 돼? 무기물로 다시 탄산염이나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되고 꼭 이제 땅에 묻혀서 뭐가 되기도 해? 탄화수소가 되기도 하죠.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천연가스, 석유, 석탄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연소시키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 계속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순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걸 다 한번 쭉 정리해보자면, 이 생명, 이 생물권 내에서는, 자, 생산자와 소비자와 분해자 간에 계속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요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쵸? 이렇게 해서 탄소는 뭐 한다?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더라. 근데 최근 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다? CO2 기체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더라. 왜? 탄소를 너무 많이 떼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CO2 기체를 늘렸고, 그로 인해 지구온난화, 기후의 변화를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게 이 단원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질이 계속 순환해. 탄소는 순환해요? 질소도 순환했지. 인도 순환을 해. 여러 가지 물질이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요. 모든 물질은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그 순환의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안에 에너지도 같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런 순환을 통해서 모든 권역들은 지우개는 서로 뭐 한다? 상호작용을 하더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이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죠. 피곤하신데 이따가 잘 들을 수 있겠냐? 응?